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요, 고인물 중에 고인물, 고이다 못해 바로 썩어버린 물, 썩은 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길러오신 분인데, 이분 사육방은 원래 비공개 사육방이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준우준우님에 이어서 저에게 오픈을 해주셨어요. 야, 우선은 여기 입구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보세요. 와, 해수어도 있고, 여기 보면 파충류들도 있고, 물생활까지, 다양한 비바리움과 함께 다토포로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우리 왕눈이님 사육방에 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이제 여기는 입구인데 토끼개코가 있네요. 자, 입구부터 엄청나게, 와, 얘 발색 진짜 이쁘다. 저는 이제 가장 네. 인상적인 거는 여기 보면은 포스터들. 이거 포스터 이런 건 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거 A4용지로 뽑은 거예요. 아, A4용지예요? 아, 야, 여러분들 진짜 보세요. 이게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제가 이제 조만간 코사리카도 갈 건데, 요 친구 제가 나중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살라만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마블 살라만다랑 그 다음에 어딨어? 옐로우 스파티가 없네.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요로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셀핀 리자드라고 이제 강이나 물가 근처에 살아가는 파충류인데, 꼬리 보이세요? 약간 공룡 같죠? 비주얼이. 우와, 이거는 지금 몇 년 정도 기르신 거예요? 이건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아도 사육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직접 다 제작하셔서 만드신 건가요?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안해줬고요. 와, 이게 사육 환경이 진짜 엄청 크고 잘 되어 있어요. 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멋있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위층에는 이 워터 드래곤인가요? 와, 얘도 이만한 사이즈는 사실 좀 보기 힘든데, 이렇게 좀 크게 해서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자이언트 픽시 프로그라는 애들도 있고, 그 아마존 빌트 프로그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유르메스틱스 뭐예요? 디스파. 얘도 진짜 멋있다. 얘 진짜 야채 먹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우선은 여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비어디 드래곤. 오, 뭐야, 왕눈이님 여기 산란했는데요? 아, 무정란이어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아, 무정란이에요? 아, 아우, 배 뽈득한 거 봐. 진짜 생물들 여기가 다 건강 상태가 엄청 좋다. 아, 이건 설가탈 찍어 뭐.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약간 이거 살짝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거대 지렁이 같이 생긴 파충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마리 꺼내봐도 될까요? 아, 얘네 물어요. 아, 얘네 물어요? 네. 우와, 이 무적 싸나워요. 아, 싸나워요? 네. 얘네 무적 도마뱀과인데, 얘 이름이 뭐였죠? 얘 유로피안 레그리스 리저드. 아, 유로피안 레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에 다리 없는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다리가 일절 없어요. 뱀처럼 있고요. 우와, 머리는 그냥 진짜 파충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많으니까 우선 들어가 봅시다. 저는 여기 이거 보고 싶어요. 사실 이 해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인데, 제가 잘 집에서 못해서 이걸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퍼플러 크라운이라고 하는 니모랑 블루탱, 파우더 블루탱이랑,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 전문가들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산호들이거든요. 와, 이거 운영하시려고 얼마간 준비하신 거예요? 한 준비는 1년 정도 했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좋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아, 더 되죠. 더 돼요? 한 2,000 넘게 들어갔죠. 와, 보이십니까? 우와, 이거 레더 산호.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크다. 또 여기는 클램 조개예요. 우와, 대양조개 제가 뉴칼레도니아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얘네가 안에 눈깔이 많아요. 그래서 눈 마주치면 깜짝 놀라거든요. 와, 이거 참 신기하죠. 이거 진짜 하나하나 다 비싼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식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이 산호들? 요거는 주산셀러랑 같이 공생하는 네. 동물이고요. 쉽게 말해서 식물형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동물이라 칭하죠, 보통. 네, 동물입니다, 동물. 아, 대박이다. 근데 여기는 조금 작게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게. 네, 얘네들은 이제 번식해가지고 분양하는 산호들만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아, 번식도 직접 하세요? 네, 붙이면은 네. 거기서 또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처럼. 신기하다. 분야도 엄청 넓지만 직접 이렇게 잘라서 번식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소독해서 자르면은 이게 나눠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구아나. 우와, 이것도 그냥 이구아나가 아닌 것 같은데. 오이 오이, 아 그래, 오이구야. 얘가 인사했을 때 저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사해주는 거예요. 진짜 인사해주는 겁니다. 와,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에서 온 그 몽키테일 스킹크.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도. 보면은. 아, 여기 한 쌍이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네네. 아, 여기 뒤에 한 마리 꼬리 보이시죠? 그래서 두 마리 한 쌍이 있네요. 아, 너무 재밌어요. 우와, 이거 뭐야. 또 이거 취미생활로 이렇게 공룡까지 대충 느껴지시나요? 이 사육방의 약간 분위기와 이런 수집하는 이런 공룡의 퀄리티. 와, 여기는 또 제 생각에 양서류도 엄청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와, 오, 이거 지금 번식하시는 거예요? 예, 번식 준비 중인 화이트 트리플. 와, 귀여워. 여러분들, 화이트 트리플옥이 동남아 쪽이나 호주나 이런 데 사는 성게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은 어두운데 나중에 되면 초록색깔로 되거든요. 아, 이렇게 비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번식을 하시는 건데 아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이게 자이언트 데이코도 있어. 여기는 뭐가 아, 여기 있다. 여기는 스탠딩 데이게코가 있습니다. 얘가 자데기보다 더 커지나요, 스탠딩이? 비슷한데 색깔이나 생긴 게 좀 달라요. 아, 자이언트 데이게코가 다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탠딩도 어마무시하게 떡대도 좋아지고 커지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우와, 뭐야. 오,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번식돼가지고. 우와, 얘는 다트프록 중에 어떤 종이죠? 얘는 테리벨레스 오렌지 블랙풋이에요. 우와, 이게 좋게 보면은 한 50마리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뿌려주시는 게 예, 개구리들 밥 주는 건데 이게 흔적날개 초파리죠? 우와, 애들이 양질의 먹이를 이렇게 먹고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 오면은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사육 환경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 뭐 있는 거죠? 거기는 골든 만틀라 있습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안녕! 근데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이 친구도 번식 해보셨겠네요? 예, 지금 이번에 번식 돼가지고 네. 지금 올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아, 이거예요? 우와! 잘 보시면 오, 진짜 여기 가운데 벌써 됐다. 이거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일 정도 됐어요. 아, 얘네 조금 약간 변태하는 게 좀 느리구나. 이것만 해도 한 100마리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도 봐도 아, 귀엽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번식하려고 넣어놓으셨다고 하는데 한 마리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엠페로 뉴트라고 하는데 오요. 네, 오요. 정말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아, 이 산란할 때 이제 물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보는데 너무 재밌네. 다트프록이나 이제 비바리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식물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많이 키우시고 지식이 해박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건 여기서 브로멜리드 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야, 이게 비바리움 사육장에 있는 개구리들인데 우와, 얘네 진짜 잡지에 나올 법하게 알아서 자세를 잡고 있구만. 우와, 얘 엄청 크다. 이야, 진짜 초 이뻐요. 얘는 혹시 무슨 종이에요? 네, 다트프록 시트로넬라요. 와, 환경이 너무 이뻐서 이걸 계속 보게 되네. 안녕.
얘는 진짜 그냥 딱 얼굴 눈 쪽만 딱 검은 색깔이고 온몸이 그냥 약간 아이보리의 찰구색 옐로우 색깔이네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는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리끼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이끼가 난 거예요. 근데 관상용으로 이제 정면만 입으면 되는데 저는 양옆에 이끼 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바닥재 이렇게 많이 깔아줘야지 애들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우와 얘 오랜만에 본다. 아주레우스. 이거보다 좀 더 커지지 않나요? 더 큰 애도, 있는데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여기저기 막 숨을 데가 네. 많으니까 많이 박혀있나봐요. 요거는 사육장이 엄청 가로로 굉장히 긴데 얘네는 약간 이런 평탄한 데를 좋아하죠?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의 자연에 있는 그런 시스템. 계곡을 살짝 연상케 하네요. 진짜 예뻐요. 아 반갑다. 참고로 다투프록은 사육산들은 이제 독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독이 없습니다. 여기 약간 돌담처럼 했는데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좋아하는 개구리 아 밀키프록이 있어요. 얘네 눈이 약간 별 모양으로 무늬가 있는 게 참 매력적인 종인데 언젠간 자연에서 봐야지. 이야 다트프록 종류가 몇 종류 정도 있으신 거예요?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20종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입니다. 예. 여기도 다트프록 번식한 개체들이 있고 아 내가 좋아하는 레이아웃이다. 여기 딱 물이 있어서 여기다 물고기 좀 키우고 여기 위에다가 다른 애들 좀 키우면. 이거 직접 다 이렇게 레이아웃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다 팔로다리움 만들어가지고 네. 네. 전 다 직접 만듭니다. 지금 여기 계곡인 것 같은데 물 7수인가요? 먹어도 되나요? 아, 마셔도 되죠. 아, 먹어볼게요. 네. 먹어도 된다고요? 네, 드세요. 아, 안 먹어요. 아, 그리고 고모데아에서 키우는 게 이게 뭐죠? 이거는 플로리다 소프트쉘이에요. 아, 소프트쉘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자라죠, 자라. 네, 자라. 안녕. 벽 다 탄다. 이게 원치 않아도 계속 나오시죠, 이게? 예, 너무 많아요.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얘네들 생각보다 키우기 쉽거든요? 안녕. 다 되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이게 다트프로그 날 이렇게 났죠? 예,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아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좀 자라면 이렇게 올챙이가 되면 이게 뭐 사료 같은 걸 조금씩 먹이면서 키우고 이게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짝팔짝 개구리 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신기하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개구리가 되는 건데 새끼 개구리. 야 이렇게까지 크려면 며칠 정도 걸려요?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아 이때 동안 사료 주고 물 갈아주고 이렇게 이 작은 통에서 개구리가 되는 거군요. 네네. 아 대박이다. 이 아마존에 사는 카이말리자드라고 하는데 와 실제로 엄청 커요. 이게 사육사님 체격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근데 굵기랑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 말하고 수박바라고 하잖아요 얘가. 진짜 멋있게 잘 기르셨다. 얘 새끼 때부터 기르신 거예요? 예 완전 애기 때부터 지금 이제 성체 다 만들어 놨거든요. 와 저 오른쪽 보면은 굉장히 귀염산인데 몸통만 보면은 사실 진짜 악어 비주얼. 이만한 사이즈는 한국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와 얘 되게 순하다. 아이고 멋있다. 야 나중에 아마존에서 보자이. 아 그리고 파충류랑 양소를 좀 보고 왔더니 이 수족관까지 있으시네. 아이고 여기 보면은 성체급의 우파루파 아이들도 있어요. 이 상태가 좋다라는 건 딱 보면 아시겠죠. 이 아가미 외우 아가미가 이렇게 좀 발달이 돼 있는 애들은 진짜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물치도 키우시네요? 네 외국 가물치. 얘가 무슨 가물치죠? 까먹었어요. 야 너 뭐니? 가물가물 해줬어요. 하고 많아. 가물치여서 가물가물 했다는 거. 네, 아 근데 진짜 멋있는 가물치고 느낌상으로는 왠지 수컷인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우와 페로글레 피라냐. 이 사이즈가 엄청 큰 종인데 제법 큰 애가 있어요. 얘 한 30cm 되겠다. 이 친구는 몇 년 정도 기르신 거예요? 얘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와, 저도 여러분들 나테리 피라냐를 한 7년 정도 길렀는데 피라냐도 생각보다 사육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정이 가는? 밥을 되게 잘 얻어먹거든요. 제가 사료 주면 잘 먹습니다, 피라냐가. 와, 이게 몰랐는데 또 3단으로 해서 구피까지 있습니다. 아마 물생활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구피의 움직임만 봐도 아, 이분 잘 기르네, 못 기르네 약간 이거 아시죠? 야, 움직여봐 빨리.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하면서도 오랫동안 잘 길러온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정말 다양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추천하고 싶거나 고인물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든 세계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